다른 사람 보는 것 같은데? 잘 맞네. 무슨 물건 받으겠나 싶어서. 고 여러분 신고합니다. 아. 복합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하는 목소리는 정말 비슷한데 그 얼굴은 정말 남 같네요. 너무 오랜 세월 전에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제가 집행위원장인가 사무국장인가 하고 있을 때 그 영상 같습니다. 저는 뭐 사무연수 마치고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로 곧바로 출발하면서 부정부패에 관심이 많고 그걸 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한 12여 년 했었습니다. 그때는 정치는 꿈에도 없었습니다. 당선되면은 본전 찾기 위해서 부정부패에 되고 떨어지면 패가 망신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네. 대학 1학년 때부터 김대중 총재님을 좋아했었는데 밀착 기자가 돼서 재미있게 취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. 제 왼쪽 같이 있었던 분이 고도원 씨입니다.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브리핑 할 때 맸던 넥타이가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입니다. 짧고 절제 있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거친 말을 거의 쓰지 않고 대변인을 해서 그랬습니다. 기자 시절에는 국회의원 꿈도 없었을 때였고요. 빈익빈 부익부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. 좀 편하게 살지 그러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. 그 후에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. 따뜻한 기자였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도 살피면서 좀 더 우정을 나누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합니다.